최근 한국이 공개한 한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의 실사격 영상이었는데요. 새로 나온 무기도 아니거니와 실사격을 처음 선보인 것도 아니었는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 처음 보여준 성능이 있었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이로운 수준의 정밀도로 두 발을 쏴서 두 발이 모두 똑같은 자리에 명중한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명중률이 문제가 아니죠. 한국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확성을 보고 나니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특히 최근 항모의 허접한 유지보수 상태를 위성에 찍혀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이 KTSSM을 훗날 대한미사일로 진화시켜 항모 사냥에 동원할까봐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신 영상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5월 30일 공개한 KTSSM의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입니다. 해당 사격시험은 5월 11일 진행되었고 그 영상이 뒤늦게 30일에 나온 것인데요. KTSSM 자체는 지난 2020년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이번 사격시험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량 양산과 동일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물건도 개발 당시의 프로토타입과 같은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능을 확인하고 나면 양산 프로세스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비로소 대량 양산에서 소요군의 실전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KTSSM은 품질 인증을 여유롭게 통과했는데요. 사실 영상에서 진짜 화제가 된 점은 어마어마한 정밀 타격 성능이었습니다. 전용 이연장 발사 포드에서 잇따라 두 발 불을 뿜은 KTSSM은 흰 연기를 뿜으면서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는데요. 첫 번째 탄이 표적지 한가운데에 붉은 원을 기세 좋게 꿰뚫은 뒤 이윽고 두 번째 탄도 날아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탄은 첫 번째 탄이 표적지에 뚫은 조그마한 구멍으로 정확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사격인 만큼 KTSSM 탄에는 탄두가 들어가지 않아서 착탄 뒤에 폭발도 없었습니다. 즉 첫 번째 탄이 표적지에 낸 구멍은 그냥 낙하의 충격으로 생긴 직경수 미터에 불과한 구덩이였죠. 그런데 이런 작은 구멍에 두 번째 탄이 빨려 들어가듯이 쏙 꼬리난 것입니다. 아무리 고정포드에서 똑같은 사격 재원으로 발사했다지만 최소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하늘을 날아온 탄이 같은 자리를 정확히 두 번 때렸다는 점에서 그 어마어마한 정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정확도라면 원래 공략 목표인 북한의 장사정포는 물론 사정거리 내 지상 목표라면 무엇이든 연속 타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KTSSM은 본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제기된 번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목표했던 시한에는 맞추지 못했지만 완성품의 성능은 상당한 수준이라 한국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잠재성이 입증되었죠. 비슷한 미국산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에이테킴스와 그 발사 플랫폼인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얼마나 각광받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꽤 고무적인 성과였습니다. 특히 에이테킴스는 러시아가 유난히도 두려워하는 무기로 미국조차도 너무 효과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게 러시아를 자극할까봐 적어도 공식적인 채널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이테킴스가 아니고서야 타격할 수 있을 리가 없었던 러시아의 목표물들이 터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쓰이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수준의 무기를 한국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한국은 이제 이 KTSSM의 수출과 후속 사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격 시험으로 품질을 증명했으니 KTSSM은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텐데요. 이미 그전부터 이어온 협상으로 아랍에미리트 등지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후속 사업인 KTSSM2는 폴란드와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천무 플랫폼으로 시험 발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필리핀 등 국가의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해 직접 보고 가기도 했죠. KTS SM2는 품질 인증 직후인 5월 11일 지체 없이 체계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은 이 단계에서 비슷한 무기체계인 에이텍 김스와 동등하거나 더 강력한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일 발사 플랫폼인 천무와 패키지 수출하게 되면 K9이나 FA-50 못지않은 효자 상품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몹시 언짢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니질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이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을 포착한 사진이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사진에 갑판에 생긴 거대한 균열이 찍힌 것입니다. 푸젠함은 중국이 작년 6월 진수한 최신형 항공모함으로서 러시아산을 개조한 첫 번째 랴오닝함, 랴오닝을 개조한 경험을 살려 자체 건조한 두 번째 산둥함에 이어서 완전히 중국 기술로만 만들어진 중국의 자랑 중 하나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화하는 중국 건함 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죠. 현재는 진수한 지 1년 정도 된 상태로 실전 배치에 앞서 각종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만 해도 연돌에서 연기를 뿜어내며 엔진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젠함이 위성에 포착된 모습에서는 갑판 가운데 균열처럼 보이는 흔적들이 여럿 보였던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두고 바로 갑론을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중국산이라지만 진수 1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형 항모의 갑판에 금이 간다는 것이 잘 납득되는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설득력이 있었던 게 푸젠함 바로 전에 만들어진 산둥함도 똑같은 방식으로 갑판 균열이 포착되어 망신사를 구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측 전문가들은 해당 균열이 촬영 각도에 의해 생긴 그림자 혹은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기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지만 실제로 갑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제 무기들에서 유난히 자주 들려오는 균열이나 파손 등의 소식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군사력을 폭발적으로 증강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적을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는 미국에 뒤지지 않는 무기 기술 역시 필요했었죠. 중국은 이를 위해 기술자를 매수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빼내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전자기 캐터펄트를 탑재한 항공모함이나 5세대 전투기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술이 있으니 바로 기초적인 재료공학입니다. 재료공학의 성숙도만큼은 다른 기술과는 다르게 단연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방산 강국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발전시켜온 기술을 하루아침에 따라잡으려고 성급하게 굴었던 중국은 이 부분을 놓치고 말았죠. 이 재료공학의 부실함은 아니 나다를까 중국이 만든 무기들의 발목을 잡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안에 들어가는 터보팬이 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해 충분한 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둥함의 갑판 역시도 함재기 이착륙의 충격을 갑판이 견디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푸젠함의 경우가 실제로 균열이 간 것이 맞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정말로 균열이 생긴 것이라면 중국은 아직까지 산둥함이 겪었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한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푸젠함의 사진을 보고도 균열이 맞다면 더 구설수가 되기 전에 어서 땜질로 메우라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했죠. 여기서 이들이 두려운 것이 바로 한국의 KTS SM입니다. KTS SM의 추후 개발 방향성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에이테킴스의 경우에도 함정 초정용 시커를 탑재해서 지대함 혹은 함대함 공격을 하는 수단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미국이 발사 플랫폼으로 쓰려던 아스널십 계획을 취소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TS SM을 대한미사일로 만들려는 시도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아스널십을 운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개발 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도 대함탄도탄용 밀리미터 파시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개발이 끝나면 실제 적용될 플랫폼은 KTS SM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DD가 대놓고 KTS SM으로 해상 표적을 명중시키는 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었던 만큼 중장기적으로 KTS SM이 대함탄도 미사일 ASBM으로 변신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KTS SM이 이번에 보여준 놀라운 정확성에 움직이는 대함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까지 더해지면 재료공학의 한계로 인해 내구성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그 부분이 취약점이라는 의미와 같은데 한국의 미사일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죠. 이를 허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그 압도적인 교환비 때문에 중국의 걱정은 태산 같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같이 최첨단 초고가의 무기도 아니고 그저 단거리탄도 미사일에 불과한 KTSSM의 항모를 잃는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게다가 그 근본적인 문제인 재료 공학의 후진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만큼 중국은 현재 한국의 행보가 몹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후속 개발에 바로 뛰어든 KTSSM. 이 다음에 보여줄 성능은 얼마나 놀라운 수준이 될까요? 기대하며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